네, 이번 시간은 예레미야 강의 18강 간만에 예레미야서를 보겠습니다. 26장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 치유하기 시작할 때 주로부터 이 말씀이마여 말씀하시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주의 집의 뜰에 서서 주의 집에 경배하러 온 유다의 모든 성읍들에게 내가 너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하게 한 모든 말들을 고하여 한 말도 빼지 말라. 그들이 경청하고 각자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내가 그들의 행위의 악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행하고자 한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앞에 둔내 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보냈으나 너희가 경청하지 아니하였던 나의 종 선지자들이 말들에 경청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만들며 이 성읍은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저주가 되게 하리라. 그리하여 예레미야가 주의 집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의 설교, 성경적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회중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 성경적인 설교는 환영받지 못하고 다수에게서 반대를 받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뿐만이 아니라 말씀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말씀이 있고 이것은 우리에게는 성경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대표될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이 있고 각각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창세기 시작부터 계시록의 끝까지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록된 말씀들인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토시 하나까지도 단어 하나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빼지 말라. 이게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맡은 또 선포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선지자의 의무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설교자들에 있어서도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또한 그 성경 번역자들이 성경을 임의로 삭제, 첨가, 변개시킨다고 할때그 문제는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진 의의가 그 말씀에서 삭제되기 때문에 또는 변질되기 때문에 그것이 올바르게 회중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들. 그래서 말씀들의 가치는 알파에서 오메가에까지 그지. 헬라 알파벳의 시작에서 끝자 이르기까지, 그것이 계시록에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잠깐 그 부분을 찾아본다면, 요한계시록 1장 8절,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주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이게 주님의 이름이요, 또 주님의 속성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 바로 알파 오메가, 즉 시작과 끝이다 하는 것이. 한글의 모든 철자들도 여기에 귀속되는 것이고 영어의 알파벳도 그렇고 히브리어라든지 헬라어도 인간의 모든 언어들이 하나님의 관장하에 있는 것인데 그래서 어떤 성경이 하나님께서 바른 말씀을 인정하시고 그걸 어떤 민족에게 언어를 쓰는 민족에게 주셨다. 가령 한국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로서 최종 권위로서 인정을 하신 성경이 있다 할때 그것은 어떤 교단이나 뭐 어떤 그 교단 교리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게요. 그러한 근거로 해서 교단 교리를 근거로 해서 반대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들이 동일한 권위를 갖습니다. 3절, 그들이 경청하고 자기들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재앙에서 내가 스스로 돌이키리라. 자, 하나님의 속성은 자비와 인자함과 오래 참으심이죠. 하나님의 속성, 성품의 그 특징에 대해서 균형된 것을 균형되게 이해하라. 균형 잡힌 이해를 하라.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비가 있으면 심판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미움이 있게 증오가 있게 마련인 것이죠. 그리고 오래 참으심이 있었다면 그 끝에는 신속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한쪽 측면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즉 은사주의자들이 복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 한 가지 일면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의 회중들에게 사실상 하나님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반쪽짜리로 잘못된 하나님을 알리고 또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대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번영신학과 은사주의자들과 또그 사랑만 외치는 그러한 복음주의자들의 문제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재앙에서 돌이키실 수 있고 심판하기로 하셨다가도 어떤 자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면, 그 자들이 악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면 봐주시기도 하는데, 자, 그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죄들을 넘어가시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가 먼저 회개가 선행되어야만 되는 것이다. 4절에 보면,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고 너희 앞에 둔내 법을 행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조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율법 국가죠. 축복도 율법을 지켜서 받고, 저주도 율법을 안 지켜서 받고, 그래서 모든 그 민족의 축복과 저주, 그들의 운명 자체가 이 율법을 지키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한 가지 기준으로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을 율법이 없는 그러한 이방인들의 버전으로 바꿔서 말한다고 하면 무엇이 될까요? 자, 비록 율법은 우리에게, 즉그 한국인과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은 없다고 하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올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무슨 근거로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냐 하면 그것이 바로 양심법이다. 그 양심 자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 그러한 교리가 핵심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바로 로마서 2장인데, 그걸 잠깐 보면, 로마서 2장 6절 이하, 그분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고, 다투고 진리에 복종하지 않으며 불의에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분개와 진노를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이방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이방인에게라. 자, 10절까지 읽었고 이제 12절에 보면,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할 것이요,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에 의하여 심판받게 되리니. 여기 모든 사실이 다 제시가 되었죠. 율법이 있으면 율법대로 심판을 받지만, 한국인이나 다른 이방인 같이 율법이 없다고 할 때, 그럼 무슨 근거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개인적으로 또는 민족적으로 심판하실 수 있느냐? 무슨 삼가오륜에 의해서 심판하시느냐? 그렇다기보다는 각 사람의 양심에는 똑같은 것이 있다. 즉 십계명의 그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등등의
그러한 그 지켜야 되는 법들이 사람의 양심에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행했다면은 그 사람은 칭찬을 받고 또 구원을 받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제 저주를 받고 그런 것이라는 얘기요. 자, 6절로 넘어가서 그때는 내가 이 집을 실로 같이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실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주셨던 장소이기도 하고 또 북이스라엘에서 거점이 되었던 그런 중요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성읍이기도 합니다. 그 성읍이 이제 아시리아에서 철저히 파괴되고 사로잡혀가는 그러한 것과 같이 이제 유대인들도 남유다의 유대인들도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갈 때가 되었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운명도 그렇게 될 것이다. 7절 예레미야가 주의 집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을 모든 백성,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다 들었다. 그는 이게 성전에서 한 설교였습니다. 8절 예레미야가 주께서 그에게 명하여 모든 백성에게 말하라고 하신 모든 말을 마치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들고 말하기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어찌하여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여 말하기를 이 집은 실로같이 되며 이 성읍은 한 명의 거민도 없이 황폐하게 되리라 하느냐 하며 모든 백성이 주의 집에서 예레미야를 대적하여 모여들더라. 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일치단결하여서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예레미야의 말에 틀린 것이 무엇이 있었는가? 틀린 것은 없었습니다. 죄를 짓도록 선동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라고, 백성을 잘못 가르친 것도 없습니다. 그는 회개하라고 했고, 율법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법을 지키면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고 또 이렇게 죽이라고까지 하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참으로 미스테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적인 설교,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지옥에 가지 말라. 길거리에서 이런 설교를 한다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야 되는 것이 맞죠. 왜냐면 자기들이 이제 지옥에 가는 그 운명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그 은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인데, 그래서 복을 축복을 설교하는 것이나 진배 없죠. 복음 설교라는 것은.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설교에서 성경적인 설교에서 부정적인 것만에 반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지옥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멸망이라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라든지. 자, 그런 식으로 하는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우리를 무시한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요. 자, 이 백성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이 현재 처한 상황, 자기들과 자기들의 조상들이 이제까지 저질러 왔던 짓들, 이것에 대해서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심으신 선민이다 그러한 생각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들이 통째로 잊어먹은 것이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반응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이런 자기들의 죄를 합리화하고 선지자를 반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이라 하는 이 백성은 모든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다 반대했다 그 뜻은 아니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가운데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동조하는 그 백성들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16절에 뒤에 보게 되면 거기서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또 예레미야를 옹호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편이 갈린 것인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해서 예레미야를 대적하게 하는 그 무리가 있었고 또그 예레미야를 찬성하는 그런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당시에도 그렇게 파가 갈려졌었죠.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는 것을 허용하시기 위해서 모든 자들이 일치단결해서 십자가에 처형하라 이렇게 휘말리도록 하셨지만은 주님의 사역 당시에도 항상 주님의 편에는
주님이 구제하시고 주님이 치유하시고 돌보시는 그런 백성의 무리는 주님의 편에 서 있었던 것이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생수와 같은 말씀이다. 또 복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그 영적 안목이 가려져서 잘못 행하고 있었던 것이지,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또 아니었던 것이에요. 자, 9절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예언하느냐 하면서 이 성전에 대해서, 이 성읍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예언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요. 10절, 유다의 고관들이 이 일들을 듣고 왕궁에서 주의 집으로 올라와서 주의 집의 세문의 입구에 앉으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그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니 너희 귀로 들은 바와 같이 그가 이 성읍을 대접하여 거역하여 예언하였음이라 하더라. 그러자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이 집과 이 성읍을 거역하여 너희가 들었던 모든 말들을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쳐 주 너희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셨던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시리라. 나로 말하면 보라, 나는 너희 손안에 있으니 너희 보기에 좋고 합당한 대로 내게 행하라. 그러나 너희가 분명히 알 것은 말 너희가 나를 죽이면 너희는 무죄한 피를 너희 자신과 이 성읍과 그 거민들 위해 반드시 돌리게 되리니 이는 주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시어 너희 귀에 이 모든 말씀들을 고하게 하셨음이라. 자, 이제 예레미야의 말이 맞다 틀리다 하는 그 논쟁이 이제 법적인 부분으로 논쟁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를 재판에 넘겨서 죽이느냐 살리느냐 하는 그러한 단계로 올라가게 된 것이요. 10절에서 그래서 이제 고관들이 이 고관들은 이제 재판할 수 있는 그러한 재판관들의 그런 명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예레미야에 대한 고소가 들어와서 이제 재판하고 이렇게 하려고 여기 온 것이요. 그래서 이제 11절에서는 이제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증인들이 나와서 예레미야를 고소하는 증거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을 대적해서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것이요. 주님께서 고소당하신 이유와 어떻게 보면 맞아떨어져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렇죠. 올리브산 설교에서 보면 그 성읍이 사로잡혀가고 다니엘서에 예언된 계시된 바와 같이 대환란이 오리라 하는 것도 말씀하셨죠. 그러나 주님께서 진짜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받으신 진짜 이유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메시아 즉 왕으로서의 권위가 있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반대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의 심판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11절에서도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성읍을 거역하여 예언하였다. 그래서 자기들이 무슨, 예루살렘을 지킴이처럼 얘기를 하죠. 자기들이 이 성을 지키는 아주 수호자처럼, 애국자처럼, 그래서 예레미야는 비애국자로서, 매국노로서, 남은 나라에게 예루살렘 넘어가라고 이렇게 예언하는 이제, 그러한 매국노 비슷하게 비난을 하고 자기들은 이 나라를 진짜 사랑하는 애국자다. 이런 식으로 허세를 부리는 것이요. 진실로 그랬던가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말하는 애국과 매국은 세상의 관점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세상 나라들과 이스라엘이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여기에 있죠.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신정 국가였고, 이 나라를 대적해서 뭘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히 시켜서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진짜로 하나님도 대적하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도 절반은 맞는 것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출애굽시켜서 이 땅에 여호수아를 시켜서 이 정복하고 정착시키고 이렇게 다 하나님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시키시고 하신 일인데,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너 예레미야가 반대를 하고 우리를 쫓아내게 하겠다고 하니 너는 반역자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배교하고 쫓겨나는 그 일이 있을 것임을, 즉그 아시리아 바빌론에 잡혀가는 일이 있을 것임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성경에 다 나오는 것이요. 이 사람들은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읽어봤으면 알 법한 것인데, 일부러 그것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자기들이 신정국가인데 하나님이 쫓아낼 수 있느냐,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요. 자, 세상 나라는 신정국가가 아니라 민족들의 나라, 자기들 뜻대로 사는 나라죠. 자, 그렇다 할지라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양심법에 의해서 그 나라가 의로우냐, 의롭지 않느냐, 불의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르게 처우를 하시죠. 세상 나라도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령 한국이라는 나라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하는 것은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경우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은 좀더 가혹이라기보다는 철두철미하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따지시고, 이쪽은 하나님 직접적으로 율법을 안 주셨으니까 조금 널널하다고 해야 될까? 조금 완화시켜서 좀 다루실 수도 있습니다. 예, 좀 얘네들은 원래 좀 성경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무지한 애들이었으니까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조금 봐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이방 나라들이 다 똑같은 것도 아니죠.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옛날에 성경을 받고 복음을 받고 저 이렇게 소위 복음화가, 이반젤라이즈, 복음화가 되었던 나라들이 있죠. 가령 뭐 영국이라든지 뭐또그 루터의 나라 독일이라든지 체코슬로바키아라든지, 예, 야누스,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 같은 나라는 완전히 킹제임스 성경으로, 그리고 성경적 신앙을 가지고 세워진 나라였다는 것이고, 성경으로 세웠다. 예, 역사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 나라들은 이제 다른 민족들과는 입장이 조금 다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성경적 지식과 복음과 조명을 주셨기 때문에, 영적 조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이 범죄한다, 그런 나라들이 하나님 대적한다, 또 그런 나라들이 성경을 바꿔치웠다, 변개된 것을 바꿔치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노하시고 더 강하게 심판하실 수가 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하나의 거울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준이자 거울이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이 다른 민족들의 심판과 축복과 관련해서 하나의 잣대이자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보다 좀 널널한 것이냐, 덜 널널한 것이냐 하는 차이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예레미야의 결론은 어떤 것인가 쭉 보겠습니다. 15절. 만일 예레미야를 그들이 죽인다면, 이제 재판에서 이제 사형에 넘기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더 가혹한 심판을 이 성읍에 내리실 것이다 하는 것을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죽인 죄값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 것이요. 예, 주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계시록에도 선지자들이 피를 흘린 성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 2000년의 역사 중에서 그 참된 기독교가 아닌 그런 유사 기독교, 특히 로마 카톨릭이라는 집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성경을 대적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을 했었죠.
그 일을 한 집단이 바로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증거되고 있듯이 이런 자인 것이요. 요한계시록 17장 6절,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하며 놀랐더라. 성도들의 피, 순교자들의 피. 다시 말해서 선지자들이, 구약 선지자들의 피에 책임이 있는 성읍이 바로 구약 시대에는 바빌론이었었고, 신약에 와서는 로마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성도들의 피를 흘린 성읍이다. 피의 책임이 있는 성읍이다. 그래서 그 둘이 계시록에 같이 언급이, 물론 바빌론, 큰 바빌론으로서 로마는 이제 언급이 되어 있지만은 이두 성읍이 문제였다는 것이요.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바벨론이나 로마와 동급이 된 것이요. 16절,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을 죽임은 부당하도다. 이는 그가 우리에게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하였음이라 하니 그때 그 땅의 장로들 중 몇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 고하여 말하기를 유다의 히스기야 왕들이 날에 왕의 날들에 머라셀인 미카가 예언하였는데 유다의 모든 백성이 고하여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시온은 밭처럼 갈아엎어지고 예루살렘은 퇴적 더미가 되며 그 집의 산은 산림의 못 높은 것들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 히스기야 왕과 온 유다가 그를 사형에 처했더냐 히스기야가 주를 두려워하여 주께 간구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선언하셨던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지 아니하셨더냐.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해치는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으리라. 또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였다 한 사람이 있었으니 키랏 여아림의 스마의 아들 우리야로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대로 이 성읍과 이 땅을 거슬러 예언하였더니 여호야킴 왕이 그의 모든 용사들과 모든 고관들과 함께 그의 말을 듣고 왕이 그를 죽이고자 했으나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도망하여 이집트로 갔느니라. 여호야킴 왕이 이집트로 사람들을 보냈으니 즉 악보의 아들 엘라단과 그와 함께 며칠 이집트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호야킴 왕에게로 데려오니 왕이 칼로 그를 죽여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무덤에 던졌느니라. 그리하여 사판의 아들 아이캄의 손이 예레미야와 함께하여 그들로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어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자, 성경 안에 액자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들입니다. 역사 속의 역사죠. 역사의 순기능이 역사적인 지식, 역사의 교훈의 순기능이 무엇입니까? 예, 쉽게 말해서 과거를 되풀이하지 말자. 과거를 답습하지 말, 답습하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과거는 잘못된 과거를 말합니다. 과거의 죄, 과거의 오류, 과거의 실수, 과거의 완고의 어리석음, 이것을 되풀이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얻는 주요한 교훈이다 하는 것이요. 그 취지가 그러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역사에서 합당하게 교훈을 얻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사를 하나의 재미로 보려고 할 뿐입니다. 흥미거리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진짜로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사가 무엇이죠? 또 진실된 역사가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뭐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나 무슨 조선왕조실록이나 그러한 뭐 역사가 우리한테 100% 우리한테 역사는 아니죠. 그것들은 조작도 될수 있고 뭐 누락도 될수 있고 허황되게 과장되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은 자, 그런 가능성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고대 역사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예, 과장되거나 조작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세상 모든 역사책 가운데서 그런 책이 없어요. 성경과 같은 책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예, 욥의 시대로부터 쭉 본다고 하면 또 아브라함이나 욥의 시대로부터 본다고 하면 근 4천년을 그 역사를 관통하고 있고 그리고 기록된 시점으로 놓고 말한다면 모세오경부터 해서 한 3,500년 이상 되는 긴 역사의 그런 긴 역사적인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른 어떤 역사책보다 더 깊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성경이 주는 교훈도 이것입니다. 과거를 되풀이하지 말자.
과거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또 짓지 말자 하는 것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역사가 이 직설적으로 직접적으로 이 성경 역사에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참 선지자를 박해하지 않았더니 또 축복하고 하나님 축복하고 또 용서해 주셨는데 참 선지자를 박해하면 저주가 임하는 것이다. 이 매우 상식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말일 수밖에 없죠. 이대로 안 믿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믿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자, 근데 군중 심리라는 것은 이런 그 정의와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이요. 자,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예, 그들은 성경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자들이 성경에 무식했기 때문에 주님을 죽여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죽이면 적어도 주님이 참 선지자라면 그것은 재앙이 되는 것이 분명한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자기 민족이 저주를 쓰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주님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말해서 그 자들이 권력에 대한 욕구가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지위와 부귀와 명예를 상실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모든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주님을 죽인 것이요. 그러면서 자기들에게는 그 후과가 미치지 않고 후손들에게 가는 것을 그렇게 방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얻자, 외면하지 말자 하는 취지로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27장 넘어가겠습니다. 27장을 보겠습니다. 유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킴이 치례하기 시작할 때이 말씀이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주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묶는 띠와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그것들을 에돔왕과 모압왕과 암몬인 왕과 투르왕과 시돈왕에게 보내되 예루살렘으로 유다의 시드키야 왕에게 온 사신들의 손에 들려보내고 그들이 주인들에게 말하라고 명하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주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나는 나의 위대한 권능과 나의 뻗은 팔로 땅과 지상이나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어 내게 합당하게 보이는 자에게 그 땅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들을 나의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었으며 들이 짐승들도 그에게 주어 그를 섬기게 하였느니라. 모든 민족들이 그의 땅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아들들이 아들의 아들을 섬길 것이요 또 많은 민족들과 위대한 왕들도 그를 친히 그를 섬기리라. 주가 말하노라. 바벨론 왕인 그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민족과 왕국과 그들이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지 아니하는 민족을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의 손에 의해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벌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선지자들 이나 너희 점쟁이들이나 너희 꿈꾸는 자들이나 너희 마법사들이나 너희 마술사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경청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너에게 거짓을 예언함으로 너희를 너희 땅에서 멀리 옮겨서 나으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케 하려 함이라. 그러나 자기들이 목을 바벨론 왕의 멍에 아래로 가져가 그를 섬기는 민족들은 내가 그들로 자기들의 땅에 조용히 머무르게 하리니 그들이 그 땅을 경작하며 거기서 살리라. 주가 말하노라.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요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유대인들의 죄 때문에 이 유다의 죄, 이스라엘의 죄, 그죄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강성해지고 그가 세계 패권을 쥐게 된 것이요. 만일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은 느부갓네살이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유다의 이스라엘의 죄를 범죄를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느부갓네살과 그의 바벨론 권세를 강하게 만드시고 세계를 재패하게 만드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뿌리씨를 자기가 거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다는. 네. 근데 이미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면,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명백한 뜻에 즉 느부갓네살을 세워서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는 민족들을 다스리게 하고 심판하게 하는 그 뜻에 대해서 거부하지 말라는 것이요. 이제 이것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섭리가 되었고 순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며 시대를 운영하는 순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의 오리지널 순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유대인들이 강성에서 세계를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대로 이끌어가는 것, 그런 계도시키는 입장으로 세계를 제패하는 것이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이 바로 이후에 이루어질 이 시대의 끝, 그러니까 지난해 이루어질 바로 천년왕국의 모습이겠죠. 천년왕국은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또 단순히 무력으로서 세계를 지배한다는 뜻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유대인이 우월하게 되어서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것이죠. 원래 그렇게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 때에 그가 지혜에 있어서 세계 어떤 왕보다도 위대하게 되었을 그때 세계를 지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범죄했기 때문에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되게 하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나타나는 시기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이스라엘과 유대의 배교가 무르익은 것이요. 자, 오늘날의 버전으로 현대적인 버전으로 이 사실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시기 되겠습니까?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죠? 미국이죠. 이론의 여지 없이 지금 현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러시아나 중국도 아니고 지금 현재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는 뭐 더욱더 그렇고 자, 그러한 상황이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것은 불과 200년 전까지 갈 필요도 없이 한뭐한 100년 전까지만 보더라도 이것은 뭐 그런 일이 있으리라는 것을 좀처럼 예상하기 힘들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미국은 지금 같은 초강대국은 아니었습니다. 지금같이 된 시점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냉전 시대가 개막되고 그때서부터 지금 미국, 지금까지 미국이 이렇게 된 것이요. 그럼 누가 미국을 그렇게 강해지게 만든 것인가? 마귀가 한 것인가? 하나님이 한 것인가? 이걸 잘 분별하고 알아야겠다는 것이요. 한국에는 그 미국에 대한 정치적인 그 입장에 따라서 소위 반미다, 친미다 하는 그런 두 가지 정치적인 입장이 있죠. 물론 그것은 어떤 그 정치 이념에 따라서, 즉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민주주의 그 이념의 성향에 따라서 사람들이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긴 한데, 단지 그것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문제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적으로 친미를 부르짖고 미국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바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미국이 현재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거는 뭐 미국이 스스로 날뛰어서 스스로 잘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계를 미국이 재패하게 만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미국을 써서 더 범죄한 나라들, 즉, 뭐, 유대인을 박해했던, 그런 전력을 가진 나라들이 있는데, 즉, 유럽에 그런 나라들 많이 있죠. 프랑스라든지, 뭐, 또 독일이라든가, 그리고 러시아도 포함해서, 그리고 아랍 족속들 있죠. 그 자들은 유대인을 아주 잔인하게 했던, 그런, 대했던 그런 자들 있죠. 뭐, 그리고 모슬렘들과 그런 캐톨릭들과 또, 뭐, 중국이라든지, 자, 이런 죄 많은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려고 미국을 세워놓고 그 세계를 지배하게 하신 것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역사를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현재 그렇다고 해서 이런 추세가 앞으로 영원히 가는 것이 절대 아니다는 것이요. 수백 년 가는 것도 절대 아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심지어 수십 년더갈 것도 아니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시대를 분명히 일곱으로 구분을 하셨죠. 에베소 스머나 퍼가몬 두아티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아 그렇게 총 7개의 교회 시대가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들 하나하나는 다 어떤 시기적인 그 교회 시대의 어떤 연도와 시기적인 것에 관련이 있는데 지금에 해당하는 시대가 바로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다. 그 시대는 바로 1900년경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한 절반 정도를 미국이 재패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시대가 끝나, 한 시대가 보통 끝날 때 보면은, 그 절대 권력이 몰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통해서, 복음 역사에 강하게 쓰셨던 그 경향이, 그 흐름이 이제 체인지가 된다 하는 것이 그매 교회 시대가 바뀔 때 그렇게 조금씩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뭐 이를테면은 4대에서 필라델피아 시대로 바뀌어지는 그때 1500년경 뭐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종교개혁. 체코슬로바키아와 독일에서 그리고 거기서 더 확산되면서 전 유럽으로 퍼졌죠. 그러면서 유럽의 민족 국가들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독일이라든가 영국이 그런 그 현저하게 그 성경을 통해서 민족 정신이 깨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권력 구도가 상당히 그 시대에 바뀌는 것에 관련해서 나타난 것이요. 그 이제 그 필라델피아 시대가 끝나고 라오디케아 시대가 시작되는 그 무렵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던가? 이제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가는 현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요. 본격화되기 시작한 게 바로 영국의 벨푸어 선언에서 시작했는데 20세기 초경에 있었던 일이요. 그때 1차 세계대전이 있고 경제 대공황이 있고 그 시절에부터 이렇게 간 것이요. 그러면서 영국은 서서히 권세가 약해지는 추세로 간 것이요. 영국이 완전히 권세가 꺾어진 것은 2차 대전 종전되는 그때부터 완전히 영국이라는 나라의 날개가 꺾여버린 것이요. 식민지 다 잃어버렸죠. 자, 그런 추세가 시작된 시점이 바로 라오디케아 시대하고 얼추 맞아 들어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된 것이 역사였다고 하면 이 시대, 즉 라오디케아 시대가 끝나고 다음 시대는 뭐죠? 교회 시대는 더 이상 없고 바로 대환란, 그것이 오죠. 그런 역사가 체인지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계속 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미국의 권세가 계속 가는 건 절대 아니라고 봐야 된다 이것이. 미국이 몰락하면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열 왕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열 왕국의 거점지가 바로 이 로마죠. 바티칸 로마죠. 즉 다시 말해서 미국이 몰락하면 그 다음 권세는 로마라는 것이요. 로마는 유럽에 있죠. 그렇다면 유럽이 다음 권세가 옮겨갈 그런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지만, 자, 어쨌든, 바벨론을 이제 권세를, 세계 권세로 세워서 유대인들까지도 거기 복종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던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 보자. 지금 현재도,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을 세우심으로 인해서 유대인들까지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스라엘도 미국을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역사가 흐르고 있죠. 근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러리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미국이 몰락하면은 그 다음에는 모르는 것이요. 이제 이스라엘을 더 반대하는 미국이라는 그러한 그래도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세계 권세가 이제 사라진 것이요. 페르시아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좋게 대해주는 민족이었죠. 미국은. 페르시아는 영국의 영적인 유형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또한 미국의 유형으로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페르시아라는 세계 권세가 없어진 다음에, 꺾여진 다음에, 어디서 나왔죠? 무엇이 나왔죠? 그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나왔죠. 자, 그리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이스라엘을 나중에 시리아 왕이 나와서 강하게 박해를 하고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리고 그 작은 뿔,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 그 작은 뿔의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하고 직결되죠. 이 시대, 이스라엘을 좀 널널하게 봐주는 그러한 세계 권세인 페르시아가 몰락한다. 다시 말해서 그 유형인 미국이 몰락한다 하면은 그 뒤에는 안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렉산더의 그 후손들이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은 못된 짓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이제 세계 권세가 어쨌든 그리스는 유럽이죠, 역시. 로마도 유럽이고, 그리스도 유럽이죠. 어쨌든 유럽 쪽으로 갈 것입니다.
다시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시드키야 왕에게도 이 모든 말씀들대로 구하여 말하였느니라. 당신들의 목을 바벨론 왕의 멍에 아래로 가져가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이다. 어째야 왕과 왕의 백성들은 주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할 민족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께 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경청하지 마소서. 이는 그들이 거짓으로 당신에게 들께 예언함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고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멸망케 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이 모든 백성들에게 고하여 말하였느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들에게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의 전의 기명들을 이제 곧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가져오리라 하는 너희의 선지자들의 말에 경청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너희는 그들에게 경청하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읍이 황폐하게 되어야겠느냐? 그래도 그들이 선지자들이고 주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있다면 그들로 이제 만군의 주께 중보하게 하여 주의 전에 남아있는 기명들과 유다왕의 집에 있는 것들과 예루살렘의 것들을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하라. 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최종적으로 멸망시키는 것, 그것을 애초에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 만일에 이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이 단계에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세워서 이제 자기들이 죄를 징벌한다, 자기들을 징계한다 하는 것을 인정을 했다고 하면, 받아들였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봐주실 수 있는 것이란 얘기요. 바벨론의 그런 속국은 될 수가 있겠지만, 그렇죠? 속국 상태에서는 될수 있지만은 그들이 완전히 나라가 파탄나고, 예루살렘이 불살라지고 성읍도 불타 내려앉고 그렇게 되는 완전한 파멸은 안 주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17절에. 어찌 이렇게 되어야겠느냐라고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아, 너희는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거라. 식민지가 되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요구를 하신 것이요. 너희가 식민지가 되기를 거부한다면 너희는 완전히 망할 것이다. 완전히 사로잡혀가고 나라가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그걸 요구하시면은 그 민족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강대국의 식민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요. 그들이 끝끝내 그걸 거부한다고 하면은 더 가혹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것이요. 그게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일은 또 아니죠. 세계 역사 가운데서 식민지 개척과 식민지 지배가 제일 많이 일어났던 시대를 18세기, 19세기, 20세기 중반까지죠. 특히 19세기, 20세기에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리고 우리의 한민족도 역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36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소위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식민지 하면 그 최악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악이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최악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심판하고 다루시려고 하면은 식민지보다 더 심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주님이 초림하셨을 당시에 유대 지방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요. 우리는 지금 최악이니까 뭐 여기서 더 나빠질 것도 없으니까는 로마에 맞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했던 것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가혹한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안 받아들일 것 같으면 차라리 전 세계에 1900년 동안 흩어져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정해놓으신 것이요. 그들이 만일 그러한 일을 꿈에라도 꿨다고 하면은 차라리 로마 식민지하에 있는 것을 택했을 것이에요. 그게 차라리 전 세계에 완전히 흩어지는 것보다야 나은 것이니까, 100배 나은 것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것이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구약 성경에 다 예언해 놓았고, 또 주님께서도 그러한 그 흩어질 운명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 이미 역사에 전철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비슷한 일이. 아니, 똑같은 일이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는 일이 이미 역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직관적으로 물론 알았습니다. 아, 바벨론에 잡혀간 것 같은 똑같은 일이 그 70년 노예 생활을 한것 같은 그런 유사한 일이 우리한테 일어난다고 저분이 저 선지자가 예수라는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다. 이걸 그 사람들은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단지 믿기 싫었을 뿐인 것이요. 그래서 주님을 더 싫어하고 예레미야를 박해한 유대인들처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죽인 것이요. 자, 그래서 식민지가 제일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요. 한국 사람들은 식민지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컴플렉스, 손해봤다. 우리가 피해봤다.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아주 피해보고 정말 억울한 민족이다. 이러한 생각을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식민지 생활을 하던 그 무렵에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적어도 반수 이상의 나라들이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한국만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보다도 더 가혹하게 노예 생활을 했던 나라들이 수두룩박박한 것이요. 한국 사람들만 특별히 피해의식 가진다고 할 때, 이거는 어리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뭐 인도와 같은 나라는 이 조선, 한국이 당했던 것보다도 수십 배더 가혹하게 통치를 받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그들을 그렇게 노예로 만드신 것이요? 하나님이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키셔서 영국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고, 또 일본을 통해서 그 한국이 지배받게 하신 것이고, 그게 최악은 아니었다는 얘기요. 최악은 정작 뭐였습니까? 일본이 물러가니까 그때서 6.25가 터졌죠. 예, 6.25가 3년 동안 지속된 그 기간이 한국 민족에게 있어서는 36년간의 일제시대보다도 더 심각한 파괴와 또 아주 국가적인 후퇴가 그때 일어난 것이요. 일제시대에 그나마 좀뭐 세워놓고 뭐 건설하고 발전시켜놓고 그나마 조금 해놓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6.25때 완전히 홀랑 다 털어먹었죠. 완전히 폭격과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날아가 버렸죠. 그러니까 식민지 36년이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 민족은 더 가혹한 6.25를 겪은 것이요. 네, 그나마 거기서 그친 게또 얼마나 다행입니까? 6.25의 결과가 만일에 남침으로 인해서 완전히 적화통일이 되어버렸다 하면은 그야말로 이제 한국이란 나라도 없고 이제 발전된 조국이라는 존재도 없어 발전된 한국이란 존재 자체도 없었을 것이고 완전히 북한의 그런 그 지상 가짜 지상 낙원처럼 이렇게 노예생활 공산주의식 노예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요. 그렇게 안된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봐주신 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고마웠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를 해주시면은 둘을 해주시길 바라고, 셋을 해주시면은 열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그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의 생각이 다른 것이 인간들의 감사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면 그걸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고맙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왜 이걸 안 해주셨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이제 그 사람들의 얄팍함입니다. 유대인들도 그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 해서 19절 이하 다시 보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기둥들과 바다와 받침들과 이 성읍에 남아있는 기명들의 나머지에 관해서 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이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여호야킴 왕의 아들 여코냐와 유다와의 예루살렘의 모든 귀족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을 때 가져가지 않은 것이라. 정녕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의 전과 유다 왕의 집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명들에 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것들은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며 그것들은 내가 그것들을 돌아보는 그 날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 후에 내가 그것들을 가져와서 이곳에 다시 두리라. 자, 이것은 예언이면서 역사가 되었습니다. 보통 그 정복자들이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은 제일 먼저 뭘 하죠?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을
이제 모욕하고 그 신을 섬기는 제단과 또 성전과 이런 것들을 파괴시키고 다그 신에게 헌납된 그런 것들을 다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이 성전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이요, 성전을 초토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그 성전의 기명들도 다 빠개버리고, 다 부셔버리고, 그것들을 이제,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그게 합당한 처분이죠. 사실 그렇게 해야지 그 민족의 저항 정신을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성전은 태웠을 망정,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대로 성전의 기명들은 고스란히 또 갖고 갔습니다. 바벨론으로 갖고 갔어요. 지금 참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그 기명들은 어디서 녹여버리지도 않고, 그래서 다른 걸로 만들어서 뭐 자기들이 그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신상을 만드는데 그렇게 녹여서 쓰지도 않고 고스란히 갖고 있다가 결국에 어디서 또 등장하죠? 벨사살왕이 그 기명들을 그 잔들을 꺼내와서 막 자기 방탕한 술잔치를 벌이는 그 장면에 또 등장하고 있죠. 즉 그때도 계속 그 창고에 보관이 돼 있었던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게 한 것이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걸 보존을 안 시킨다고 했으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자기 그 두라평지에 그 자기 신상을 세웠을 때 그때 뭐다 녹여서 쓰든지 해버렸을 것이요.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무서운 정확성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어떤 합리성에 따라서 우리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미래학자들이 예측하는 것이 있죠. 엘빈 토플러 같은 학자들이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한다고 해서 20년 후, 30년 후에 그런 세상이 오느냐? 그거는 소위 동전 던지기를 해서 반반의 확률 나오는 것 이상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전 던지기의 확률이 아니라 항상 그 정확하게 예고하신 대로만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들의 씨가 멸하지 않고 보존되었던 것과 동일하게 그들의 성전 기명들도 바벨론에서 고스란히 보존되었다가 70년 노예 생활이 풀렸을 때 포로 생활이 풀렸을 때 기명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귀환한 것이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보면은 내용적으로 지금 다 살펴본 셈입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남았기도 하고 해서 성전은 어떤 그 영적으로 어떤 것이며 또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어떤 것이고 그리스도인에게 성전은 또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겠다는 것이요.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고 그 장소에서 동물 제사를 통해서 민족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바쳐야 되는 그런 그 신정국가의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인 것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없다는 것은 굉장한 그런 손실인 것이요. 민족 자체가 유지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성전이 없으면 유대인은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막을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우게 하신 그 이래로 유대인들이 성전 없이 존재했던 기간은 항상 이방인들에게 노예 생활을 했던 기간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잡혀갔을 때에나 성전이 없었지 그 이후의 시기에는 항상 성전을 세웠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냐 하면은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라 볼 수가 있죠. 자, 유대인들의 국가, Jewish State는 이미 1948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이제 국가가 건립이 되었으면은 이제 국가의 종교도 회복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Political Jewish State는 회복이 되는데, Religious State는 회복이 안된 상태다. 종교적으로는 아직까지도 그 지난 1900년 동안의 기간과 다를 바가 없이 그들이 이방인들이 종살이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즉
성전은 반드시 재건이 되어야 되는데 성전이 재건된다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 의식인 것이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절차인 것입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는 것이요. 지금은 반쪽짜리죠. 그래서 성전을 세우는 것은 유대인들의 하나의 그 숙명인데, 성전이 세워지는 시기가 언제냐, 언제 세워지느냐 하는 것이 역시 또 이원적으로 우리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전이 있을 때 대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냐, 11장 1절 2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줬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성전이 있음으로 해서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이라 불린 것이요. 성전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거룩하게 만들죠. 그 안에 것들을 거룩하게 만든다. 그 땅도 거룩하게 하고, 그 안에 기명들도 그렇고, 그 안에 섬기는 자들, 레위인이나 제사장들도 거룩하게 하고, 그 안에 섬기러 들어오는 회중들도 또는 이방인들까지도 거룩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성전인 것이며, 오늘날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물로서는 지금 존재하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존재하죠. 즉 성령이 계신 곳, 특별히 그 그리스도인의 몸이 성전이죠. 여러분의 몸이 성령의 거처가 되어 있다고 하면, 즉 성령께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했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맞다면은 성령이 계신 처소인 여러분의 몸이 일종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몸은 하나의 성막이라는 개념에 더 가깝죠. 성막은 텐트니까. 그렇죠. 사람의 몸은 장막과 같습니다. 사람의 몸을 건물로 비유하기보다는 뭐 주로 장막으로 비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은 성전, 즉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두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지, 이 성전처럼 영원 무궁토록 그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처소는 아니죠.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 즉그 천사의 몸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 전까지 임시적으로 성령께서 계신 성막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성전은 그와는 다른 것이요. 유대인들이 이제 앞으로 짓게 될 성전은 한번 파괴되고 주님이 오셔서 다시 짓게 하실 것이고, 더 웅장한 천년왕국 성전을 짓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경배 드리러 오는 이 땅에 실제 민족들이 있을 것이요. 거기서 제사도 드려지고 절기도, 즉그 장막절을 절기도 지켜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갖게 될 것이요.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은 성전이 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내가 보니 그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임이라. 하나님이 성전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면 그 사람이 성전이 되고, 또 하나님 자체도 사람들이 거처, 즉 성전이 되십니다. 문자 그대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이 하나의 그 살아있는 도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고, 그러면 사람들은 더 이상 성전 경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항상 성전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그새 예루살렘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성전은 계시록 40장, 에스겔서 40장 이하에 묘사된 대로 그 치수대로 그 규격대로 다시 세워질 것이요. 그래서 성전에 대해서 여러분이 유대인들의 성전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몸된 성전하고 구별을 해야겠고, 특별히 여러분이 그 기존 교회에서 잘못 배운 부분, 즉그뭐 은사주의 교회 교리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건물 성전을 유대인의 성전을 이제 교회의 건물로서 생각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개념이 아니다 하는 것을 꼭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